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해보시고 좀 무리가 가신다 싶으면. 아 힘들어, 이제 내려간다. 아, 산에서 내려올 때 긴장 풀면 어떻게 되죠? 접질리죠? 마찬가지예요. 아 이제 내려오니까, 아 여기 쉬운 데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열려있던 게 아 이색 이게 되면 안 돼요. 끝까지 똑같이. 자 계속 연결해요. 계속 떠 있어야 돼요. 얘랑 두가 이거 쳐주고 있는데, 오래 살아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이게 돼서 그렇거든요. 낮던지 높던지 똑같아요. 숭결한 그대 모습. 그러니까 호흡이 나올 수 있는 이 공간을 계속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노래가 안 듣히거든요. 그거 꼭 생각해 주시고. 약간 지금 이제 음정을 빨리 익혀야 되겠지 해가지고 조그맣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전공한 선생님들도 다 그러면 목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딱 2시간 이거 하시잖아요. 평소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딱 내시면,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너무 안 좋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좀 그렇게 내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아주 잘하셨고, 베이스도 한번 가볼까요? 이 얘기 들으시면서도 다른 파트 하실 때도 계속해서 이 몸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가라앉지 않게 계속 해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실 때는 아까 오래서, 그러니까 이미 다 가라앉아서 오래서 안 올라가. 서로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칭찬을, 저기 하여튼 칭찬거리를 찾으셔가지고 한번 칭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혜정씨 젊음이 좋아요. 우리 남자 너무 잘생겨보자. 정연이 젊어 보여요. 혜정씨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아니 계산하셨어. 너무 소녀스럽고 사랑스럽고 너무 잘하고 머리 커트를 하니까 앳돼 보이고 되게 예쁘다고 사랑스럽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 남성 파트처럼 또 멋진 분들과 또 이렇게 아유, 칭찬은 칭찬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으시죠? 네, 네. 이렇게 한 번씩 웃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한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특히 바리톤들은 이거를 숨을 안 쉬고 해야 돼. 이걸 안 쉬고 하려고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걸 만약에 돈카를로를 할 일도 거의 없고, 평생에 돈카를로를, 왜냐하면 이게 오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카푸치니라는 사람은 집이 트리에스테인가 이태리에 저기 저쪽에 동부 해안 쪽 그쪽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심해 잠수하는 거 있잖아요, 프리다이빙, 이거를 그냥 했던 사람이래요. 숨이 엄청 길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바닷가에서 뭐, 한국에도 그런 분 계세요. 이제 가천대학교의 임정근 교수님이라고 태어나요.
네.